공단이 가동된 지 30년 가까이 된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1년에 우리 지역에 내는 지방세가 얼마나 될까요? 국가에 내는 국세에 비해 0.6%밖에 되지 않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가동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현재 에틸렌 생산 능력 세계 4위 규모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했습니다. 한화와 LG 등 5대 입주 기업들은 지난해 42조 2천억 원의 매출과 4조 4천억 원의 국세를 낼 만큼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고작 27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세제 구조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산의 대산공단은 국가산업공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천만한 진입로조차 개선되지 않을 만큼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여수와 울산, 서산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거두어가는 데 급급한 세금의 일부라도 해당 지역의 SOC와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체계적인 어느 정도의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지방세 환원 비율을 높인다든가 국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전문가와 지역민들을 초청해 정책 세미나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구체적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살고 계신 불편을 겪고 계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가의 혜택을 좀볼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번 법의 취지입니다. 지난 2008년에도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무산됐고 지자체의 공동 노력도 헛수고에 그쳤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요구가 이번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공동 노력으로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상환입니다.